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단장 이희영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7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635명이며 이 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650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7.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4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59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과천시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346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290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149명 중 36.3%에 해당하는 54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 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7%인 47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18,784명으로 이 중 59.7%인 11,22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699명이 음성 판정을, 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65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7,566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1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73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5.6%인 263병상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 이후 5명이 추가되어 총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47명으로 환자가 21명, 의료진이 4명, 간병인 8명, 직원 2명, 보호자 등이 12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인 퇴원 환자 및 간병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포천시 소재 강병원 확진자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 후 포천시 소재 강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한 분이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뒤 4월 2일부터 강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강병원 병실 및 주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도역조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료진 등 접촉자 1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재 한성내과의원 관련 확진자 추가 발생 현황입니다. 내원 환자의 첫 확진 및 배우자의 두 번째 확진에 이어 두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두 번째 확진자인 배우자의 접촉자와 한성내과의원의 미화원입니다. 현재 해당 병원 시설과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접촉자는 143명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109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유증상시 추가 검사 예정입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경각심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 한 달 동안 계속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역사회 감염과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주말에도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처럼 끈기를 가지고 물리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부탁드리며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